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눈익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만 5천 원에 비중 30%. 25만 5천 원에 비중 30%요? 예, 예. 25만 5천 원이면은 지금 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군요. 네, 높은 가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종목을 매수할 때에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걱정이 좀 됐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매수했을 때는. 예, 예. 그렇죠. 근데 방송에서도 아마 추천들 많이 나왔을 것 같고 뉴스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의료용 AI 쪽의 테마도 역시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좀 뜨거웠고 루넷이라는 회사가 그 안에서 거의 중심이 됐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류넷이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을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건 좋은 종목도 많이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넷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이제 사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라갈 때 사는 이유는 혹시나 그냥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제 그 조급함 때문에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올랐고 그저께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그럼 내일도 올라가겠지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보통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루닛은 지금은 위험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세가 끝난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루닛의 경우에는 한 가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때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좀 약간 여유 있게 하락폭을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종목 때마다. 그래서 저는 17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다시 반등을 줄 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매수 가격이 워낙에 높이 사셨기 때문에 저는 매수 가격에서 나오기보다는 매수 가격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반등 주고 나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나중에 되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루닛은 17만 원 위쪽에서 반등 주면 목표 주가는 한 22만 원 정도 잡아놓고요. 22만 원이요? 22만 원. 네. 22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를 정리 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